제가 항상 코칭을 할 때 여쭤봐요. 대외적인 스피치, 대내적인 스피치 중에 어떤 비중이 높으시냐라고 여쭤봅니다. 예를 들어 대내적인 스피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상부 보고가 있을 수 있겠죠. 어쨌건 임원분들이셔도 그거 위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뭐 지주회사 보고가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. 이제 임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내가 이 일을 20년, 30년 동안 했는데 코치님 제가 앞에 나가면 이게 떨려요. 사장님은 보면 아직도 떨려요. 그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프레임을 잡아드리면서 코칭을 해드리고요. 대외적인 경우는 세미나, 컨퍼런스, 학계 발표 이런 것들에도 어쨌건 기업인 입장에서 가셔야 되고요. 또는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어떤 좀 그런 피치 못할 일들이 있을 때 인터뷰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면 참 곤란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원분들 되시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스피치 코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수업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. 첫 번째는 일단 일상 대화를 하죠.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저분이 어떤 습관이 있는지 정확히 보고요. 두 번째는 실제 업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면 그분이 이제 타겟에 맞게 어느 정도로 얘기하실 수 있는지 좀 측정을 하고,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. 스피치 수업은 영어나 뭐 다른 여타 학문처럼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내가 봤을 땐 스티브 잡스가 잘하는데? 아니? 내가 봤을 때는 뭐 오바마가 훨씬 잘하는데? 뭐 다 잘하지만.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임원분께서, 리더분께서 이루고자 하고 는 목적 또는 어떤 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명명을 해드리죠.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설민석 많이 꼽으시고요. 뭐 어떤 분은 김구라 꼽으신 분도 있어요. 그래서 김구라의 어떤 모습이요? 그랬을 때 자기는 그 썰전에서 김구라가 중재하는 모습이 참 거기서 그런 모습이 나는 되게 닮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 뭐 혜민 스님도 있으셨어요 최근에. 아, 그럼 혜민 스님의 어떤 부분이요? 이걸 이제 정확하게 워딩을 만들어 드리죠. 첫 시간에 그걸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그거 해요. 스텝 미션. 한꺼번에 자 우리 상무님 이제 잘하실 거예요. 열심히 하시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목소리 너무 작으시죠? 목소리 너무 작으시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. 뭐 손, 눈빛, 뭐 내용 걱정하지 마시고 소리만 크게 하고 한번 해보세요. 대부분 하고 오시죠. 그럼 그때 어떠셨어요? 아, 선생님 생각보다 할 수 있겠는데요? 그런 이제 하나의 작은 성취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. 스텝별로 미션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그분은 계속 그거를 습관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그러면 그게 조금씩 쌓여서 이제 큰 무대에 나가는 것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요.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네, 코칭하고 있습니다.